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100벌 이벤트 했을 때 제가 3월 14일 이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화이트데이 때 또 제가 한번 이벤트를 자, 오늘 그 3월 14일에 다시 찾아뵙는 이벤트 따란 달고나 만들기입니다. 원래는 뭐가 좋을까? 3월 14일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날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탕에 비슷한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달고나 만들기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달고나요 약간 똥과자라고 불렀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걸로 만드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 오늘 목표 일단 5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네. 근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다섯 분께 이거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캔디다 보니까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포장하겠지만 깨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고 제가 만들다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 그것도 유의해주세요. 복불복입니다. 잠깐만 이거 세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예를 들어보니까 속도가 생명이라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서 주무실 수 있어.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어. 벌써 녹아. 저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저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보이세요, 여러분? 오, 이게 타면 안 되잖아. 자, 여기서 소다를 넣어줍니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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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거야? 탄 거 같은데요? 탄 거야? 네. 야, 첫 번째 실패. 내가 또 일을 크게 벌였구나. 방송국 예상했지만. 그걸 왜 먹고 있어? 아이고, 우리 매니저는 저것도 저거랑 먹어보겠다고. 자, 저희가 이거를 예상하고 일단 만드는데 실패하면 제가 제 사비로 사탕 사드릴게요. 말 시키지 마, 이제. 너무 조금 했나? 이제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완전 감이 왔네. 역시 빨라. 역시 나란 녀석. 아, 귀여워. 귀여워. 안 굳었어. 제가 사탕 몇 개 더 얹어서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위주의 사탕 있어. 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아저씨가 있는 사탕 있어. 그 커피 맛. 뭔지 알지? 그거 맛있어. 그리고 그 뭐지? 그것도 맛있어. 저거 아몬드랑 있는 아몬드 박혀 있는 사탕 있잖아.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이거 빨리 빼줘, 상훈아. 자, 두 개, 두 개 완성. 제대로 되고 있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소리 들려? ASMR.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못했다. 근데 원래 이거 끝에 이거 부숴서 모양 만들어줘야 되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모양 만들어줬으니 됐어. 옛날에 그냥 국자에다가 했었는데.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네임펜으로 찍고 앞에서 고개를 파인하는. 아, 좋다. 네임펜으로 이거 점 찍어드릴게요. 랜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작고 상큼하고 작은 별을 봐주실 수 있고, 사람도 아닌 열쇠도 아닌 이 커다란 이것을 봐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게 여기 안 닿게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서 넣어드립니다. 짠, 여기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니 달고나 이 틀까지 그냥 받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받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최초일 거예요. 짜란. 아주 조금 탔어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나는 달고나를 잘 만드네. 너무 타고났어.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양옆으로 막 빠져나가요. 물을 오므라주면서 밖으로 안 새면서 이걸 적당히 안 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녹여줘야 돼요. 이거 진짜 금방 타더라고. 이제 슬슬 물처럼 변하죠? 근데 이 덩어리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까지 다 녹여주기 위해서 빨리 최대한 돌리고, 지금 이렇게 이쯤에 풀에서 살짝 거리를 두면서 소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열을 살짝 주면서 뺐다가 살짝 살짝 주면서 빼다가 살짝, 소다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넣어주고. 마지막 하트!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걸 뭐 정말 잘해서 해드린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똥손이거든요. 한번 해보고, 이걸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받고 나서 이상할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제가 정말 잘 나온 사탕들을 제가 사가지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맛있게 드시고 그냥 저의 정성만 좀 알아주시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진짜 사먹는 게 최고구나 라는 아주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주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뭐 맛있게 뭐 이런 거는 크게 안 바라지만 그냥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벤트로 한번 해봤는데요. 달고나 만들기 해봤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사실 실패할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이거를 드리는 거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만드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드세요. 사드시고 제가 만든 거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달고나와 그 소정의 제가 좋아하는 사탕들 몇 개 해가지고 섞어서 작은 상자에 이쁘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받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고나 만들기 선생 서인국이었고요. 네, 또 봐요. 아, 선생 너무 고맙고, 자, 자주 이 장소에서 찾아뵐게요. 안녕.